남자키 179 vs 189 투표 결과 어디가 이겼을 것 같아요? 189가 질것 같아. 역시. 역시. 과유불급이야. 189는 조금 징그러워질 수도 있어. 이게 너무 큰 사람 보면은 뭔가 약간 그런 감정을 가질 수가 있어. 그리고 189는 좀 불편해. 189가 불편한 이유는 지금 당장 나도 조금 가끔씩 불편할 때 있어. 천장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닿거나 그런 것만 봐도 좀 불편할 때가 요 180대 키에도 분명히 있는데 존재하는데 189는 더 하지 않을까? 물음표가 아니라 아니 버스 탈 때도 지하철 탈 때도 지하철은 안 그런데 버스 탈 때도 그 손잡이 이거 잡는 게 머리를 자꾸 톡톡 쳐. 그럼 난그 위에 봉을 잡아. 그 위에 봉을 잡으면 머리 손잡이가 머리를 막 툭툭 친다니까? 그리고 버스 기차가 더 심했던 것 같아. 기차. KTX 이런 거 말고 일본 갔을 때좀 많이 느꼈어. 천장이 낮은 곳이 은근히 많더라고. 그런 거? 그치, 그리고 좁은 화장실에서 무릎 닿는 것도 있고, 좁은 데 있으면은 너무 답답하지. 예. 과유불급이다. 황벨, 이밸런스 이 멤버로 이번 월드컵 예, 4강 이상 가능할까? 손흥민, 박지성, 김민재, 이훈재. 이훈재는 왜, 이훈재. 이게 뭔가 밸런스 맞추는 듯한 느낌이라. 근데 감독은 클린스만. 근데 사실 감독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긴 한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아시안컵 같은 경우도 4강 딸이지만 4강까지 올라가게 된 데에 있어서 그 스타크 플레이어들의 개개인의 역량이 없었다면 중국 꼴이었어, 우리나라는. 난 사실 그렇게 봐. 그래서 클린스만이 감독인 걸 떠나갖고 지금 손흥민 3명에 박지성 4명에 김민재 3명 보유하고 이런 나라면은 감독이 뭐 없어도 돼. 그냥 이 선수들끼리 탁상에 모여 앉아갖고, 야, 오늘 훈련 패스 위주로 좀 하자. 그래, 그러면 저 다음 주 같은 경우 좀 우리 빌드업 훈련 좀 할까? 좋아, 좋아, 좋아. 그리고 키퍼 형 조금 심심하니까, 이번 훈련 끝나고 한 시간 정도는 우리 페널티킥 좀 연습 좀 하자. 감독 없어도 돼, 이 멤버면. 솔직히 말해서. 감독 없어도 돼, 이건. 뭐야? 왜 갑자기 축제래? 난 이거 가능하다고 봐. 쌉가능이지. 이거는 뭐 너무 쌉가능이야. 왜냐면 박지성이 어떤 선수야? 지금도 메뉴 팬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그런 박지성 아니야. 거기다가 미넨의 그 수비 최고의 수비수 김민재. 손흥민 3명? 와, 너무 개사기다, 진짜.
손흥민 3명이면 너무 국뽕인가? 호날두 3명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 솔직히 맞지 않아? 손흥민 3명이면 호날두 3명이랑 뒤질 거 없지. 아니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저 레알 시절 호날두 얘기하는 거야. 레알 시절 호날두. 아, 레알 시절 호날두는 좀 그렇고 좀 저 메뉴 시절 호날두 정도? 아 그건 못 비벼. 절대 못 비벼. 아 그렇구만. 국뽕 대짜 안사발. 그래 넘어갑시다. 아무튼 네. 아이 사강 쌉가능이라고 봐. 나는 사강 쌉가능. 너무 든든하다. 근데 너무 든든하다. 이거 너무 든든한 라인업이다. 미쳤다 이거. 그냥 딱 그냥 흐뭇해진다. 씩 웃게 되는 그런 라인업이야. 디지털 카메라를 처음 사용해보는 잼민이. 아, 터치스크린이 아니지. 디카는. 여의도 실시간 술집 안주 상황입니다. 무료 안주 아니고요. 돈 주고 시켰습니다. 15,000원? 에? 부사 사과 이거 하나가 어떻게 19,800원이야? 말이 돼? 백화점. 아니 아무리 백화점이라고 해도 엄선하고 엄선한 정말 최고의 사과인가 이게? 집값 비싼 동네에 사는 게 좀 저런 부분이 조금 약간 단점이라면 단점이겠네. 운전사고 푼담? 와, 횡단보도랑 불과 한 10m도 안 돼 보이는데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오네. 이야, 뒷발로 보조석 앞에 부분 이제 발로 깐 다음에 가가지고. 야, 이제 진짜 쓰레기 행동하네. 무단횡단자가 차를 발로 까고 물건을 차로 던지고 운전사석을 열었습니다.
피해자가 차에 치여 치료비 보상해달라는 내용으로 경찰서에서 연락받았습니다. 경찰은 CCTV를 본 상태라 억울한 상태인 건 알지만 일단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보험 대인 접수하든지 소송하라고 합니다. 대인 접수하면 할증되기 때문에 억울합니다. 뭔 말이야? 어, 뭐야? 내 새끼를 강아지를 만들어놨어 이러네. 조현병인가 보다. 조현병이야 조현병. 네가 누구 새끼를 강아지를 만들어놨어. 네가 누구 새끼를 강아지로 만들어놔. 아 무섭다. 조현병 진짜 무서운 것 같아. 오 크다. 거대한 문어네. 거대 문어. 뭔데 이게? 소맥 비율을 소주랑 맥주랑 다르게 타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아, 이러고 마시는 거야? 와, 저 한 잔을 다 먹었네? 와. 카이로프랙틱. 아, 너무 심하다. 이거 너무 과하다. 카이로프랙틱이. 옷을 왜 저렇게 굳이 저렇게 입어? 어, 너무 과한데. 드디어 커피계 에르메스가 온다. 커피계 에르메스가 어떤 브랜드인데? 바샤 커피? 싱가포르 V3 고메그룹 산하의 고급 카페 바샤커피라는 게 국내 유통권이 확보되면서 바샤커피라는 그 싱가포르 그 커피가 들어온다고. 프리미엄 커피가 한 잔에 얼만데. 바샤커피가 커피계 에르메스가 된 비결.
전 세계 35개국에서 공수한 아라비카 원두. 야, 아라비카 원두는 무슨 원두길래, 35개국에서 공수한 아라비카 원두. 다양한 풍미의 커피, 애호가들의 입맛을 꽉 잡았다. 아니, 근데 뭐, 나 솔직히 한 잔에 만 원이면 먹어볼만 하다고 생각해. 한 잔에 만 원이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한다. 한 번쯤 경험해볼만 하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제품 패키지로 브랜딩의 성공에 커피계 에르메스라는 별명이 생겼다. 싱가포르 여행하면 꼭 방문해야 되는 카페로 관광 여행객들 상대로도 기념품으로 구입하기 위해 찾는 명소이기도 하다. 이뿐만 아니라 프랑스, 홍콩, 두바이 등 9개국이 18개 매장 운영. 아, 얼마인데 그래서? 그 대단한 거 알겠고 얼마인데? 야, 매장 내부가 무슨 영화 촬영 현장 같다. 무슨 뭐 진짜 호텔 부다페스트 약간 이런 영화에 나올 것 같은 느낌? 뭐 아씨 얼마인지 안 나오네. 짜증 졸라 나네. 아니 그래서 얼마냐고. 얼마인지 왜 안 나와. 아 나 씨 아 나 이제 개 짜증 나네. 아 가격은 아예 안 나와. 바샤커피 청담 1호점 검색해볼까? 싱가포르에 있는 팝하고 그냥 바로 켜줄게. 커피 애호가에게는 놀라운 경험입니다. 실제로 커피는 맛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비싸요. 품위를 유지하고 카페인을 고치기 위해 다른 곳으로 가세요. 분위기가 정말 독특해요. 멋진 경험을 했어요. 커피계 에르메스라고 인기가 급상승 중이길래 방문해보았는데 기대 이하였다. 입구에서 이름을 받아 적는 매니저 외에는 모두 친절했다. 비좁고 차분한 분위기는 아니었다. 협소한 공간만 문제가 해결된다면 한 번쯤 더 방문해보고 싶었다. 하나로 커피 한 잔에 8,500원. 8,500원이네. 향 빼곤 별거 없던데요? 저런, 기대 못 미치셨군요. 전 에티오피아 원두에 시다몬 마운틴 사와서 너무 좋았어요. 직장에서 나눔한 만족도 좋았어요. 싱가포르 갈 일 있으면 한 번 더 사오려고요. 개취가 강해서 내 입맛에 맞기 힘들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군요. 아니 뭐 한 잔에 만 원 정도면 먹어볼만 하겠다. 아니 근데 만 원 정도면은 먹을만해. 유명하다니까 괜찮아. 만 원 정도는 괜찮은데 막 24,000원 막 31,000원 이래버리면 이제 씨바 소리 나오는 거지. 하 씨바 소리 나오지. 약간 인류에 떨어지고 세상에 배신당한 느낌 들어버리지. 진짜로 장원영 친언니 곧 드라마 주연 데뷔한다고.
티빙에서 나오는 피라미드 게임이라는 작품에 장원영 있네. 장원영이 있네. 얼굴에 장원영이 있어요. 식인종에게 물어봤다. 인육은 무슨 맛인가요? 인육은 여러분들이 다 드셔보셨어요? 인육은. 예. 그 무슨 소리죠? 저는 먹은 기억이 없는데요. 여러분들의 그 각질, 피지, 피, 이런 거 맛으로 대충 여러분들은 그 인육을 좀 생으로 먹어본 거죠. 예. 우린 이미 인육 맛을 알고 있습니다. 생으로. 예. 손톱 쳐 물어뜯는 소리 주접 떨지 말라고. 아, 그건 고기가 아닌데요. 아, 그렇군요. 각질 좀 먹은 게 어떻게 고기일 수 있을까요? 아, 궁금하십니까? 볼게요. 인육을 먹어보셨어요? 네, 한 번이요. 돼지고기랑 맛이 비슷해요? 돼지고기랑 비슷해요. 인육을 처음 먹었을 때 저는 아직 어려서 그게 뭔 고육인지 몰랐는데 다 자라고 나니까 부모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전 두 명 먹었어요.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먹었죠. 지금 안 먹어요. 맛은 똑같던가요? 똑같아요. 인육이라. 아, 네. 그 저 먹을 기회가 없다 보니까 누군가를 해야 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으니까 못 먹는데 그 먹을 기회가 이제 생겨 가지고 주어져 가지고 먹은 사람이 있어요. 이제 미국인가? 아무튼 뭐 서구권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다리를 잘라야 됐대. 다리를 잘라야 되는데 썩지 않고 빠르게 이제 판단을 한 거지. 이제 다리가 다쳐서 다리를 빨리 잘라야 된다. 근데 썩을 때까지 두고 좀 더 어떻게든지 치료해 보려고 하다가 점점 살이 썩어 들어가면 그때 자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바로 자르는 사람들이 있대. 두 가지 판단 중에 하나지. 근데 바로 자르고 나서 어차피 나는 이제 외발로 살아야 되는데 아 그냥 외발로 살고 좀 유쾌하게 승화시켜보자. 평소에 인육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있었으니까 내가 워낙 고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뭐 우리 가족들이랑 같이 한번 내 다리 한번 먹어볼까? 그렇게 해가지고 쓸어갖고 그걸 이제 손질해가지고 요리를 해먹은 그런 소식을 제가 봤어요. 봤어. 맛평가는 내가 그때 못 봤는데 좀 경악스러워가지고 반응이 좋지 않았지. 아무리 그래도 저건 좀 아니지 않나. 아무리 유쾌하다 그래도 저건 좀 아니지 않나?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 중에 좀 인육 관련된 사람 이제 그 유영철이죠. 유영철. 유영철은 인육을 먹었죠. 그리고 이제 그 한니발 렉터. 그러니까 이런 영화 속에 나오는 사람들. 예. 그 좀 징그러운데 보실래요, 말래요, 여러분들. 예. 인육이 완전 익혀 가지고 나오는 장면까지 다 사진으로 있는데 볼래요, 말래요.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인간이라는 생각을 떠나서 그냥 어쨌건 우리도 고기야. 우리도 고기지. 그죠? 예.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다리를 잘라야 됐는데 빨리 자르고 고기화 시켜서 가족들이랑 같이 나눠 먹은 사람. 절제 수술을 합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오토바이 사고였구나.
아, 내가 또 오토바이 타니까 괜히 보여줬네. 아무튼 자기 다리를 볶아 먹었대. 혼자 먹은 건 아니고 친구들이랑 같이 먹었대. 그리고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었다고. 이제 이렇게 자른 다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기름을 두르고 이렇게 볶아서 먹은 거야. 친구들이랑 같이. 그러니까 다 또라이들 아니냐? 다 저거 미친놈들 아니야? 아니 유쾌함에도 정도가 있지. 저거는 불쾌한데? 근데 나는 유쾌와 불쾌는 한 장의 차이라고 생각해. 나는 굉장히 이성적인 거야 그냥 친구들끼리. 야 너무 안타깝다. 근데 이제 벌어진 일 안타까워하고 걱정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사실 그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는 크게 큰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해 나는. 아픔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 다음을 이야기해야지, 넥스트를 얘기해야 되지. 그 전에 있던 얘기를 하고 안타까워하고 주변에서 그렇게 해봐야 크게 도움이 안 되거든. 주변인들의 태도도 마찬가지라고 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잘라야 된다면은, 야, 한번 내 다리 한번 같이 먹어볼래? 그러면 처음엔 친구들도 놀랐겠지. 근데 그냥 이런 일에 막 안타까워하고 주변에서 다 슬퍼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기왕이면 우리 좀 즐겁게 유쾌하게 가보자. 그냥 이성적인 거야. 그냥 친구들도 다 그냥 너무 이성적으로 그냥 내가 너무 포장하나요? 내가 너무 포장하나? 내가 너무 포장하는 것 같다. 네, 저거는 미친 짓이군요. 나는 가능하냐고? 나는 싫어. 나는 그냥 쳐다도 안 보고 떨어진 내 다리 안 쳐다볼 것 같아. 떨어진, 만약에 내 다리가 잘렸어. 난내 다리 안 쳐다보고 그냥 엄청 슬픔 속에 있을 것 같아. 저 짓은 못할 것 같아. 근데 저들을 이해하려고 한다 보면은, 생각해 보면은, 아마 이런 분위기에서 저런 내용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역시 거부감이 크군요. 예. 근데 저도 거부감은 커요. 미쳤다고 자기 다리를 쳐먹어? 그내 주변 사람이라도, 내 주변 사람이라도 나는 싫어. 예. 싫어, 싫어. 그지, 이제 그게 우리 인간 사회의 금기죠. 블라인드에 올라왔는데 축의금을 돌려받았대. 다른 부서 사람인데 인사 몇번 해서 얼굴만 안면만 좀튼 정도? 계좌로 5만 원 송금하고 결혼식은 안 갔는데 어제 여건이 안 좋으면 안 하셔도 된다면서 5만 원 돌려받았다고. 결혼에 안 가서 그런가? 금액이 적어서 그럴까? 아니면 기분이 나빴을 일이라나? 그냥 말 그대로 근데 굳이 돌려주는 게 웃기기도 하다, 뭔가. 받는 사람이 좀 꼬였을 확률이 좀 높다고 봐. 고맙다고 얘기해도 충분할 텐데. 돌려준 건 나도 처음 보네.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마술.
메이플랜드 근화. 뭐야 이게? 무슨 마우스에 블랙홀 같은 게 생기고 유저들을 거기로 다 끌어가 버리네? 핵이야? 아, 글씨도 겁나 커지네. 뭐 자폭. 지폭천성이네. 지폭천성. 그 나루토에 나오는 기술 이름. 나루토에 나오는 기술 이름인데 핵으로 저렇게 유저들 갖다가 가지고 노는 거구나. 보안, 클라이언트 보안이 뚫렸나 보다. 핵이 많구나. 남편의 똥 묻은 팬티에 눈물 흘리는 아내들. 아우, 더러워. 섹스 앤더 시티라는 그 미국에 있는, 내가 이래서 팬티를 안 입어. 내가 이래서 팬티를 안 입어. 똥 묻을까봐. 일단 사진 너무 더러우니까 내가 넘길게요. 이건 드라마에 나오는 거라서 괜찮겠다. 이거는 실제 사진이 아니라 드라마의 섹스 앤 더 시티에 나오는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니까 이거는 연출이야, 연출. 남편의 팬티에 이런 게 묻었는데 빨래하려고 바구니 뒤지다가 남편 팬티에 똥 묻어 있어서 깜놀하는 미란다. 요 그 에피소드. 내 남편이 너무 나를 짜증나게, 결혼한 지 두 달 됐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걔 발냄새 너무 심해. 신발 냄새가 온 방을 채워. 하얀 팬티인데 세탁하려고 보면 갈색 이물질이 묻어있어. 너무 역겨워. 한번 내가 여성 상의로 남편이 올라탔어. 끝난 후에 남편이 일어났는데 걔가 엉덩이를 댔던 부분에 똥이 묻어있더라. 이런 거. 이게 이제 미국에서 스키드마크를 남기지 않는 법. 맨즈 헬스. 스키드마크는 팬티에 묻은 똥자국을 입고 아니 더러운데 개웃긴데? 아니 더러운데 개웃겨. 이게 스키드마크라는 표현이 너무 웃기다. 이 그 저 서구권 문화에 있는 그 저 뭐랄까요? 은어 같은 거죠? 예. 스키드마크. 카멜토우 이후로 처음이야 지금. 골 때리네. 맨즈헬스에 나오는 스키드마크. 스키드 마크를 남기지 않는 방법. 아, 이거 사소한 건가요? 남편이 자꾸 팬티에 똥 자국을 남겨요. 스키드 마크요. 내가 아무리 닦아도 밤에 팬티로 확인해 묻어 있는데 정상인가요? 아, 저거 방지. 저 똥자국 방지를 위한 패드도 갖다 판다는데? 아, 저기에만 덧대서 약간 그, 저, 여자분들 팬티라이너처럼, 되게 좋은 아이디어 상품인 것 같아. 우리가 이거, 솔직히 뭐, 애기들도 아니고, 여러분들 이거 뭐, 굳이 이걸 가지고, 아우, 들어, 아우, 터나, 아우, 역겨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 이럴 수 있어. 다들 너무 막 호들갑 떨지 말고 좀 이런 걸 봤으면 좋겠어. 다들 너무 호들갑이야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네이트판에도 올라왔는데 팬티에 스키드 마크를 남긴 남편
털 때문인가요? 남자분들 좀 알려주실 수 있겠어요? 이게 이해가 안 가서요. 항상 100% 변이 묻어 있는데, 신혼초에 너무 깜짝 놀랬고, 처음 봤을 때는 실수인 줄 알았어요. 말없이 따로 빨았는데, 그 계속되었고, 어느 순간에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말없이 제가 따로 빠는 것을 목격한 남편이 그냥 세탁기 넣어도 빨린다는 말을 들은 후에 왜 속옷에 묻는 건지, 제대로 뒤처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닌지 물었더니, 남자들은 다 그렇다면서 털 때문에 그렇다네요. 정말 그런 걸까요? 팬티에 변 묻는 남편 데리고 사시는 분들 많은가요? 창피해서 가족이고 친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지도 못하고 여기 말해봅니다. 정말 더러워서 못 살겠는데, 자, 이거는 두 가지야. 이거 두 가지라고 봐. 이게 내가 같은 남자로서 얘기하자면, 이게 화장실을 갈때 남자들은 이제 여자랑 남자랑 가장 다른 점이 뭘까요? 남자들은 효율을 따져. 효율. 무지하게 효율을 따져.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을 드나거리는 건 결국 목적성에 의해서야. 소변 혹은 대변 혹은 뭐 청결을 위해서죠. 근데 그 청결을 위한 목적이 이빨 닦거나 손 씻거나 정도야. 남자들의 그 효율에는 청결에 대한 목적, 이것은 변을 해소하러 가는 화장실도 있겠지만 청결을 해소하려 할 때는 직장에서 이빨 닦을 때 혹은 손 닦을 때 그때 빼고는 안 가. 이 남편분에게 해줄 수 있는 솔루션은 엉덩이 닦으러도 똥땀 닦으러도 가야 돼. 똥땀을 닦으러 가야 돼. 남자는 화장실에 목적이시 가는 것 외에 안 가. 보통 한 내가 봤을 때 70, 80%의 남자들은 소변 보고, 대변 보고, 손 닦고, 그거 외에는 안 가. 똥땀 닦으러 안 가. 자주 닦아줘야 돼. 습하고, 습해. 습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색이 묻어 나온다는 거지. 똥땀이 똥꼬땀이에요. 똥꼬땀. 똥꼬땀을 닦으러 화장실에 한두 번씩 더 드나거리게 되는 거야. 화장실을 세번갈걸 다섯 번 가면 저럴 일이 없어요. 예. 그러면은 딱 다섯 번이 좋은 게 응? 뭐 소변 보러 이제 그중에는 이제 소변 두 번에 대변 한 번이라고 쳐. 세번 화장실 드나거릴 이유라면은 근데 그 나머지 두 번은 뭐냐? 똥땀 닦으러 가야 돼. 예. 똥땀을 닦으러 가야 돼. 똥땀을 닦지 않으면 나중에 본인의 그이 속옷에 실수를 해요. 예.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똥땀은 닦아야 돼.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똥땀이 왜 너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자꾸 남자분들 뭔가 얼굴이 우리가 안 보여서 그런 건지 똥땀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한 남자들이 지금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자꾸 똥땀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하는데 똥땀에 대해서 공감 못한 남자분들은 솔직히 좀 호들갑 떠는 것 같아. 왜 똥땀을 공감 못 하지? 지금 딱 말하기에는 너무 갈라치기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우리 남자들끼리도 똥땀 공감 못한 남자들 특. 어디선가 아무도 안 보고 있을 때 바지, 팬티 다 내리고 엉덩이 벌리고 이렇게 공기 순환시켜요? 마치 방에 문 열어놓고 집 환기시키듯이? 엉덩이 순환시키세요? 그거 아니면 똥땀에 대해서 공감 안할 수가 없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속옷에 그런 스키드마크를 남기는 남자분들은 화장실에 세번갈일 다섯 번만 더 가면, 그러니까 두 번만 더 가면 돼. 그리고 그 확실한 솔루션은 그러면은 휴지로 한번더 닦아내고 그러면은 거기가 너무 말라서 건조해져서 따가울 것 같은데요? 예, 따가운데요? 따갑다고 그래. 그거는 물티슈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티슈로 해결하면 되는 일이에요. 물티슈로.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애기 똥꼬 닦으라고 있는 게 애초에 물티슈야. 물티슈를 쓴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 사람들이. 예.
물티슈 막 보급화되고 막 많이 쓰게 된 지는 한 20년 채 안 된 것 같아. 내 느낌에는.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그 두루마리 휴지를 많이 썼었어. 애기 똥꼬 닦으라고 있는 게 물티슈야. 그래서 똥땀만 잘 확인해주면 충분히 스키드 마크를 남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의자 같은 데 앉을 때도 방석을 그런 제가 쓰는 이런 방석을 쓰라는 거예요. 예. 요런 방석을 쓰면 돼요. 요런 방석을. 똥땀이 아예 낄 수가 없어. 공기 엄청 순환 되겠죠? 예. 구멍이 다 뚫려 있고 실리콘 재질로 돼 있고. 예, 말랑말랑하니까. 예. 이런 것들을 챙겨 주시면 예, 절대 남자들이 스키드 마크가 안 생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는 화장실을 두 번 정도 더 가라. 그러면은 해결할 수 있다. 모르겠어요. 똥땀 논란에 대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나면 유튜브 행님들도 댓글 달아주시겠죠. 코트야, 네 방송 보고 있는 대부분 그 똥땀을 잘 모르는 남자들은 좀 이상한 애들이다. 할 거야. 라고 난 생각해, 솔직히. 예. 욕 달리면 어떡해요? 욕이 왜 달려요? 이건 이제 네이트판에 올라온 거고, 그 다음은 이제 맘스 올리기, 맘카페에 올라온 거야. 남편 빤스에 똥 묻혀오는 거.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다니까? 어? 이 똥땀 피해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6년째 팬티에 똥 묻혀오는데. 말하면 피하거나 뭔가를 던지거나 하는 편이라 직접 빨라고 했습니다. 빨면서 팬티를 보기를 바랬어요. 근데 며칠 하다 팬티를 출장 가방에 넣어놓더라고요. 제가 직접 봤는데도 팬티에 또 똥 묻어있는데 역겹고 말해도 안 되고 빨라고 해도 안 되고 인간 바꾸는 인간 안 바뀌는구나. 돈 벌고 바람 안 피는 거에 만족하며 살아야 될까요? 아니 뭔가 이게 글에 대한 남편에 대한 묘사가 너무 사랑구실 못하는 사람처럼 묘사를 해놓은 게 난 이게 너무 좀 뭔가 아 이제 고개 숙인 그런 남편의 느낌이 좀 드네. 아 이분 너무 불쌍하다. 어제도 말하기 싫어서 말 안 했는데 말하면 회피하고 나가거나 뭘 던지거나 하는 척 하다가 말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하고 바뀌지 않아요. 이 닦고 머리 감고 샤워하는 걸로 그동안 숱하게 얘기해왔는데요. 근본적으로 안 바뀌어요. 어제도 똥 묻은 팬티 빨면서 애기 응가 치우는 것도 힘든데 내가 남편 똥 묻은 거에 신경 써야 하나 더럽고 역겨워요. 이거를 가지고 여자를 욕하는 분들은 진짜 이거 솔직히 역겨워하는 게 맞아. 이거는 사랑이 개입될 수가 없어. 똥마저도 사랑할 수 있어? 난 똥마저 사랑할 수 없다고 봐. 사랑의 개입은 똥의 개입과는 다른 거야. 그 둘은 따로 놓고 봐야 돼. 이거를 뭔가 여성 혐오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문제예요. 예. 역으로 생각해봐. 품어줄 수 있어? 근데 또 뭔가 좀 이상 성욕자들은 그 귀한 걸? 그 귀한 걸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그냥 남자들에게 묻진 않을게. 예. 무튼, 네,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남편이 앉았던 소파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소파 커버를 벗겨 세탁했는데 또 냄새가 나요. 엉덩이 좀 보자니까 싫다 그러는데 닦은 성인이 팬티에 묻히기도 하냐고. 아 생각보다 많군요. 스키드 마크를 남기시는 분들이. 아 내 남편도 이러길래 겁나 놀렸다. 이제 집에서는 물로 씻고 밖에서는 깨끗하게 닦고 들어오더라. 비데 없는 직장 다니면 어쩔 수 없지 않나. 근데 이 스키드마크 방지 패드가 참 좋긴 하네요. 여자분들 팬티 라이너 마냥 이 스키드마크 방지 패드 요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괜찮은 아이디어다 이거. 은근 좋을지도. 똥 싸고 닦으면 게이지. 똥 싸고 닦으면 게이 맞지. 안 닦고 안 닦고 그대로 일어나면 데칼코마니. 아 미치겠다 진짜. 아 우리 카페가 진짜. 털 때문은 절대 아니라고 난 다시 한번 얘기. 아무리 많아도 말도 안 돼. 털 때문은 아니야. 왁싱하고 나서 뭐 바뀐 거 없으셨어요? 왁싱하고 나서? 네. 왁싱하고 나서 아니 나는 애초에 그냥 그 비데를 쓰니까 네. 나는 비데를 쓰니까 뭐 그런 게 별로 없고 나는 이게 휴지를 너무 많이 낭비한다는 생각은 있어.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전에 이제 그 의사 선생님 유튜브 나와서 이제 좀 더 깔끔하게 닦는 방법 없을까요? 좀 더 위생적으로. 근데 되게 논리정연하게 말씀하시더라고. 닦을 때 보통 어떻게 닦으세요? 밖에서 안으로요. 아니면 안에서 밖으로요. 뭐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꼬집어야 됩니다. 꼬집어서 닦으십시오라고 하더라고. 그 말이 맞는 게 자 본인이 닦고 나서 바로 과자 집어 드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과자를 집어 먹어요? 닦고 나서 씻어야죠. 손을 헹구고 나서 먹을 수가 있어야죠. 그러면 당신은 제대로 못 닦아온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의사가 유튜브에서. 에? 그 누구도 그 엉덩이와 변기 사이에 손을 넣고 그렇게 했는데 찝찝해서 못 닦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당신은 제대로 닦지 않은 겁니다. 왜죠? 꼬집어서 닦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 자료 보고 나서 뭔가 좀 생각이 바뀌긴 했어. 내가 제대로 정말 닦을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진짜 닦자마자 헹굼의 과정 없이 바로 과자 하나 집어먹을 수 있을 정도의 닦음은 그런 스킬은 이 의사가 하는 말이 정답이겠구나. 예. 그 내용으로 올라온 거 한번 보실래요? 예. 그 내용으로 올라온 거, 그 키워드가 뭐였더라? 의사라고 쳐야 되나? 아니 근데 이걸 우리가 기왕 배워놓으면 좋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너무 내가 들어온 얘기만 하는 건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그 안 보는 걸로 할게요. 아무튼 제일 좋은 거는 꼬집어서 닦아라 라는 겁니다. 꼬집어서 닦아라. 예. 꼬집어서 닦으면 더 깨끗하게 닦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봤었지? 똥은 팬티에 눈물을 흘리는
아, 팬티로 보면 되는구나. 팬티. 자, 아무튼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주제로 좀 길게 하긴 했어. 근데 조회수도 제일 높아, 보면은. 동글이 맞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주제였던 것 같아요. 이 내용 자체가. 예. 오쇼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